제 61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당과 관련해서 걱정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5.18 문제도 그렇고 전당대회 날짜 문제도 그렇고 만나는 분들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 우리 당의 책임 있는 구성원들에게 이 시기를 7, 8개월 전으로 한번 돌려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에서까지 참패를 하고 우리 당은 그야말로 당 해체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지지율은 한 자릿수로 추락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소위 친박, 비박으로 갈려서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국민들의 조롱과 멸시는 상상을 초월했고 그야말로 이까진 사람 치고 우리 당을 높아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백방으로 비리위원장을 찾았지만 아무도 선택하겠다는 사람이 없었고 저 역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위가 출범을 했고 그리고 7개월 이내에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했다, 제공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난 7개월 개파 갈등을 약화시키려고 최선을 다했고 당이 추구할 가치와 비전을 만들려고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현안마다 우리의 가치도 분명히 하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민심도 받들어서 정말 우리로서는 가슴 아픈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지율은 조금씩 회복되었고 10% 초반대에서 지금은 30% 지지율을 역전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중환자실에 들어간 환자가 상호흡을 내고 지금 일반 병실로 오기 이런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스스로 경계심이 약화되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은행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이익보다 당을 생각하고 당보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대 날짜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미국 정상회담 때문이라도 회담 결과가 나오기 전인 27대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치르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이상 트럼프 행정부는 결과와 관계없이 회담이 성공적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김정은과 문재인 정부는 그들대로 핵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 없이 평화 전쟁을 펼칠 것입니다. 북핵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국제 정세나 국내 상황이나 우리 안보의 위중한 정세가 조성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치밀하게 대처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 당에 있습니다.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없이 제재 완화 종결선은 안 된다는 점을 국민들과 미국 조약을 향해서 설득해서 대한민국의 핵을 잃고 사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김정은과 문재인이 합시에 대공세를 펼 때 우리끼리 한강에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리를 정비해서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5.18에 관한 논란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미 페이스북에 지금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더 못해지지 않겠습니다. 아마 한 가지, 이 역시 이런 문제도 우리와 당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 또 당 전체에 대한 이미지,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서 그런 문제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좋았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시점에 당의 바람을 주는 그러한 그 행위는 안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지지도가 좀 올라갔다 해서 우리가 자만하고 또 나름 긴장을 풀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국민들의 뜻, 그리고 국민들의 일부라 하더라도 또 아니면 뭐 국민의 반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존중하는 가치가 있으면 그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잘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제1야당이 얼마나 그 대한정당으로의 모습을 갖출 것인가를 지금 국민들은 아주 불안스럽고 큰 걱정을 가지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눈을 우리가 단 한시도 그런 눈길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또 빠짐없이 주의하고 또 긴장을 풀지 말고 가야 한다는 것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책 위원장님 말씀. 어제 김태우 전 수사관의 추가 폭로가 있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특검 수사에 불법적으로 청와대가 개입을 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재수 전 김용기 국장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한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 세 번째는 흑산도 공항과 관련해서 장관은 물론이고 민간인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회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라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돼서 추진하는 특검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수사 도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범죄행위다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의 비위에 대한 국회 지시는 유재수 전 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 지시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내려왔는가 반드시 규명돼야 할 사안이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민간인 사찰 문제 역시 이 정권의 존립 자체를 존립 근거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일단 청와대가 이러한 김태우 전 수사관의 추가 폭로에 대해서 조차도 일체 언급을 안 하고 반응을 안 하고 모르쇠로 일관할 것인가, 청와대 조속한 입장 표명 이걸 요구합니다. 그동안에 신재민 전 장관 손혜원 또 문다혜, 노혜주 갖가지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그냥 뭉개기 작전을 하고 있는 이 청와대의 행태, 이게 과연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촛불 정신에 맞는 것이며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것입니까?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주길 바라고요. 어제 김태우 전 수사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모든 주장에는 증거가 존재하고 이 증거를 검찰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즉각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어제 언급된 조국, 박형철, 그리고 백원호, 이
이인철 등에 대해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흑산도 공항과 관련해서 민간인 위원들 사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 당은 앞으로 이 김태우 전 수사관을 공익제보자로서 끝까지 보호할 것입니다. 어제 김 수사관도 밝혔듯이 본인은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비리를 통보하는 것이다. 비리를 밝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된 이러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끝까지 실질적 진실을 밝혀내고 그리고 책임을 추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양국이 협정에 가서명을 했습니다. 2차 미국 정상회담 전에 방위비 분담 협상이 마무리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외교력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고 한미동맹이 정말 괜찮은 것이냐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액에 연연하면서 소탄 대신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자화자찬의 연임이었습니다. 당초에 한 금액 약속도 지켜내지 못했으면서도 그리고 동맹 자체를 계약관계로 이렇게 전락시켰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꽤 긍정적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외교부 장관의 아니한 인식에 국민들 절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당의 외통위 간사라는 분이 방위비 분담금 금액을 국민이 알아서 모아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국민은 돈만 내고 구경이나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이번에 전력을 볼 때 정말 이런 분이 이 나라 외교 또 정보활동에 계셨던 분이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정말 한심스러운 발언이고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분은 외통위 여당 간사직을 즉각 물러나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7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시군구 기초단체장들하고 오찬 자리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라고 하면서 예타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에 예타의 대규모 면제는 선거용이라고 하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선거를 위해서 필요하면 마음대로 예타를 면제했다가 해놓고 지금 와서는 다시 예타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제도부터 개선하고 나서 그거에 개선된 제도에 맞춰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준에 따른 예타를 실시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본인이 선거용으로 필요하면 예타 없앴다가 예타 안 한다고 했다가 이제 예타를 다시 또 하면서 제도 개선하겠다.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보수적이냐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완공이 된 후에 적자 조정이 충분히 되든지 말든지 국민 부담이 얼마나 되든지 일단 선거만 이기면 된다라는 이런 식의 이 자세가 이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날 전국의 시장부속 구청장들은 지역 민원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명확한 기준도 없이 선심성 사업을 청와대가 정부가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로 내 지역에 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이런 사태를 주도한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2015년 통계집계 이후에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것은 고용 한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 것이고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그대로 증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고용통계는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과 신청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신규 일자리는 그냥 기존 일자리마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참담한 고용 현실 직시하고 문재인 대통령
실패로 드러난 소득주도 성장, 반시장적 친노조 정책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박덕호 의원입니다. 네, 전당대 연기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기를 주장하시는 후보님들께서 등록 거부와 또 경선 일정 정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언론 일각에서는 치킨게임 또 벼랑 끝장술 시계 제로라는 표현까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네,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아,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과 당원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만의 리그로 전락하는 불을 범하지 않을까 깊은 우려가 듭니다. 당초 저는 비대위 회의에서 안팎 정황상 연기 필요성에 공감 이견을 피력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위원장님께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2.27 전대는 원하는 대로 치러져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당선관위와 비대위 최종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현실적 이를 존중을 하고 준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후보님들의 당당한 그런 태도이며 또 당원을 향한 후보님들의 따뜻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국민과 당을 배신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후보님들께서는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보수 재건, 보수 재통합을 위해 문재인 또 정부 실정을 막기 위해 국민 행복을 위해서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후보님들 모두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큰 자산인 분들입니다. 국민과 당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신 분들입니다. 시장님도 하셨고 원내대표도 하셨고 또 4선, 5선까지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고도 간절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보이콧에서 누가 득이 되겠습니까?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민과 당원께서는 나를 던지고 희생하는 그런 분을 또 그런 후보를 당대표 대권 후보로 생각을 하고 더 큰 지지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를 부정하고 뒤집을 더 큰 이유와 명분이 없습니다. 또 이른바 세법과 유불리를 둘러싼 불공정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이는 방송토론, 패스증설 등 당선관위 처방대안이 또 제시되고 있고 또 조정 가능성도 계속 열려있는 것입니다. 충정과 충심으로 후보님들이 참여와 복귀를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고 호소합니다. 당선관위와 비대위는 복수의 기구가 당원 당규에 따라서 논의하고 정상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이렇게까지 치우고 무너뜨리면서 세워야 할 원칙과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자괴감이 듭니다. 만약 하나 보이콧을 한다 하면 아마 비대위원장님께서는 큰 결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가 무너진 것이 바로 시스템과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었나요? 지금 정부가 무너지고 있는 소리 역시 시스템과 원칙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당이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고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시스템의 원칙과 또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후보님들이 깊으신 혜량과 최고의 결단을 재차 호소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병길 비대위원입니다. 5.18 관련한 논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분들이 국민의 생명을 살상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무고한 국민을 적으로 강조하여 살상한 것은 국민에 대한 만행과 역사의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북한계 주장으로 국민에 대한 살상 행위를 정당화한 것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며 자유한국당은 결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튼튼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항구적 평화와 호의 번영이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유린하는 군인들을 용인하자는 것도 용서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는 있으나 5.18의 역사적 이유와 그 근본적 의미가 결코 의심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크게 아쉬운 것은 4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고 만에 하나라도 순수한 민주화 희생자 이외에 정치적 고려로 희생자로 둔갑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분명히 가려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요. 예, 정현호 리더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께서 최근 경제 성과가 굉장히 놀라운 성과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몇 가지 경제 지표를 가지고 한국 경제 전체가 나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 또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글로벌 규제화 국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지표만 말하지 KDI나 이런 데서는 여전히 한국 경제 하강 국면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도 줄어들고 있고 또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혁신 생태계조차 아직 잘 잡지 못한 것은 아무리 경제 지표가 놀랍다고 말해도 우리는 그런 현실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을 일으키는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혁신 성장을 하겠다면서 규제개혁을 하는 또 혁신 성장 정부까지 만들었지만 작년 12월에 이재용 소카 대표도 도저히 성과를 낼 수 없다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기부 예산도 3분의 1로 또 줄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일으켰던 사례는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2만 8천여 개의 규제를 3분의 1로 7,700여 개로 줄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 간의 노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을 대통령의 관심과 또 의지로서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일으키겠다고 하려면 규제개혁을 일으키는데 대통령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왜 이렇게 많은 그 규제개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은 나서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혁신성장을 하려면 혁신이 일어나려면 규제개혁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살려내는 것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R&D에 60조를 쓰고 있고 정부도 20조를 씁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도 왜 규제개혁에는 100억 원조차 넘지 않는 돈을 쓰고 있는 것일까? 국가 R&D의 예산에 1%라도 규제 연구에 투입이라도 하면 그나마 규제개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라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18과 관련해서 토론회에서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마치 우리 전체 의견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의견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 정읍, 도안, 고창 등 동학혁명의 뿌리가 살아있는 호남 정서에 특히 저항정신이 자긍심에 상처를 준 것입니다. 남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함께 존중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보수가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미 미리 경고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될 그런 민생 사안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깡통 전세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가 힘든 서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실제로 깡통 전세로 인해서 전 재산을 날리고 길거리 내몰리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탄 신도시에서 61채 캡투자 아파트 무더기 경매 신청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지방에서 시작된 땅통 전세 공포는 서울 수도권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수요는 늘고 있지만 일부 지역 강남 송파 등에서는 대규모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로 인해서 전세값이 급락하면서 땅통 전세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수요 정책과 공급 정책 사이에서 아주 어려운 중요한 그런 줄타기를 해야 되는 그런 고도의 정책 배합의 영역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처럼 단순하게 성장이 소득 주도된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수요 정책에만 올인하면서 부동산 시장 출구를 막고 시장 참여자 모두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 공포, 거래 전력으로 인해서 하우스 투어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심화는 주로 서민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 확산은 거시 경제 측면에서도 국내 가계 부채 구조 조정의 핵심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 가계 부채 관리 점검 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깡통 전세의 위험성과 함께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주택 정책의 추진 등 균형을 잡힌 부동산 정책이 시급합니다. 서민 잡는 헛발질 부동산 대책은 당장 시정되어야 합니다. 민당 또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과 금융 안정을 위한 거시적 관점의 정책 마련에 더욱 집중적 노력을 던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없으시죠? 요즘 그 관심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안보 문제, 평화 문제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당은 당내의 여러 현안들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 경제 문제가 조금씩 우리 시야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 정책위 의장님도 연구원이라고 정현호 의원께서 아주 적절히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평화도 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경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화가 경제다가 아니라 경제가 평화다. 경제가 우리가 받쳐줘야지만 남북관계도 풀리고 또 평화도 제대로 이룰 수가 있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가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세요. 새해 5.18 공청회 관련해서 제명 요구가 많은데요. 5.18 공청회 관련해서 제명하는 다른 당은 요구가 많은데 어떤 입장? 다른 당에서? 네. 5.18에서 저희가 사당이세요. 사당에서 그건 우리 당의 문제죠. 우리 당의 문제고 우리 당에서 처리하도록 우리 당에서 고민을 하도록 그냥 놔두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에서 어떻게 주세요? 당에서 어떻게 교체할 수 있게 되세요? 당에서? 네. 당에서 뭐 아직 논의된 거 아무것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수 정당 아닙니까? 보수 정당이고 보수 정당 안에 그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말하자면 견해 차가 있을 수 없고 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보수 정당에서 생명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의원들이나 당원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데는 좀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 당내에 있는 소수 의견 또 다양성의 일환으로 소화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내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당의 문제니까 다른 당은 우리 당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5.18 자체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다른 당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관한 견해, 이게 비대위원장의 견해는 제가 비스크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양성이라는 게 어제 회복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보상 재롱이 안 되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북한군 개입처는 다양성을 좀 보시면 북한군 개입처는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당의 입장도 제가 믿지 않는 쪽이 훨씬 더 믿지 않는 입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긴 시간을 두고 지만은 선생을 우리가 추천하지 않았다. 여야 사당 유비 지수 문제가 항상 이게 연하세 있고 한다는 말씀. 그건 원내대표한테 좀 물어보세요. 원내대표. 여기서 당세우기를 통해가지고 이게 어쨌든 단계가 내려진 옳고 그름의 문제잖아요. 사법적인 판단까지 있을 것 같아요. 사법적인 판단이나 정치적인 개인의 소신과 달리 다른 의견이 우리 사회에 있을 수 있다는 건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당론이 될 수도 없고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자신을 띄워주는 거라고 출당 얘기하는데 자기를 띄워주는 거 아니냐. 그건 개인의 판단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직까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아직 조치 계획이 없다는 게 약간 사태의 심각한 정도를 인지도 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사태의 심각함,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아가운 비판이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페이스북에 씁니다. 오늘 5.18 유족분들 항의 방문하실 수 있다는 얘기 있는데 혹시 오늘 만나고 생각 있으신가요? 유족들이 항의 방문하거든요. 항의 방문을 만날 생각 있으신가요? 항의 방문을 하시면은 공당에 뭐 비대위원장으로서 못 만날 이유 없습니다. 당권 주자분들 보이고 상하신 분들 설득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내일 후보 등록이잖아요. 어떻게 설득은 잘 진행되고 그 전에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으로 보면 상위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말하자면 서로가 벽을 갖추고 A를 갖춘 방문이면 제가 못 만날 이유가 없죠. 말하자면 그야말로 시의성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 가지의 논의에 형태, 형식상 적절하지 않지만 적절한 대표를 보내주시거나 하면 언제든지 만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죠? 설득하는 것은 제가 그 과정이나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직 우리 박덕흠 의원과 지금 이야기를 못 나눴습니다.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그 만원을 하신 분들과 직접적인 사실관계 파악이나 올 수 있다 이런 것들 혹시 적기나 5.18 관련해서 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 말고 더 있나요? 그러니까 본인이랑 얘기를 해보셨다거나 계획이 있으시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어느 분을 말씀하시나요? 김순례 이종명 그건 뭐 당에 있는 분들이니까 언제든지 이야기 하겠죠.
그 계획 잡고 뭐 할 그런 일이 아니고 우연히 뭐 얼마든지 만날 시간 가지고 그러죠. 네, 감사합니다. 손에 드시고 손에 드시고 손에 잡아주세요.